열치열데스. 오늘 진짜 더웠잖아 오늘도. 근데 더운 날 이렇게 매운 짬뽕을 먹어도 되는 건가? 이게 3단계짜리.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명하기로는, 그 교동짬뽕에서 설명하기로는 이게 3단계인데 그 라면으로 한번 비교해보자면 그 핵불닭볶음면. 그치. 뭐 그 정도 맵기. 그 정도 맵기고, 요거는 뭐 맵게 신라면 정도. 어, 나 근데 매운 거 진짜 못 먹어. 나는 매운 거 잘 먹는 편인데도 약간 오늘 침 생기긴 한다. 좀 약간 지금 쫄았기 때문에 이제 쿨피스를 먼저 조금 베이스를 깔아야 될 것 같아. 쿨피스를 베이스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. 이거보다 더 매운 거 5분 안에 먹으면 공짜래. 아 진짜? 5분 안에. 아니 5분 안에 먼저 먹고 수명이 5년 단축될 텐데. 쿨피스를 먼저 깔아야지 나 죽을 수도 있어. 왜냐면 예전에 위경련으로 7년 앉아 있어가지고 매운 거 먹고? 매운 거 먹고 별로 안 매운데? 아 그래? 핵불닭볶음면 뭐 나도 잘, 아니 근데 죽을 뻔한 적 있어 한 번. 핵불닭볶음면 잘못 먹고. 아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어. 아 실수했어. 잘못 얘기했어. 매우 매워. 와, 이 고튜가 어디 고튜지? 청량은 아닐 거 아니야. 어디 멕시코? 어디? 약간 뭐 태국 이런 데 거 아니야? 줄 알았어. 아우. 진짜 먹을 만하다. 매운 게 은근히 뭔가. 아, 무슨 소리야 이거? 너무 매워. 난 괜찮다. 난 먹을만해 솔직히. 너무 이게 아 국물 좋다. 아 매워. 근데 매운 거 먹으면 약간 좀 스트레스 좀 풀리는 그건 있어.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. 그래서 매운 게 너무 땡겼는데 지금 좀 약간 바로 후회돼. 근데 국물은 비슷해. 누가 뭐가 몇 단계인지 몰라. 솔직히 비슷하니까 뭐 너는 뭐 우리 뭐 5단계 먹으면 실려간다 이게 거짓말하고 찍어도 돼. 그냥 워낙에 우리는 또 이렇게 아니 정직하니까 뒷광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. 우리는 앞광고를 하는 게 목표인데 나중에 와 근데 이게 고기 육수랑 고기 육수에 다 해산물까지 넣으니까 생각보다 뭔가 좀 진한 맛이 나. 맛있다. 맛있어 여기. 근데 네가 먹는 거보다 3배 4배 더 매운 게 4단계라고 그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대. 거기 뭐 그런 아니 거기 사진 찍어줘. 거기 다 먹으면. 근데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. 진짜? 5분 내. 의사도 상주하고 있는 거 맞지? 아니 근데 거기 찍힌 사람들 표정이 다들 그냥 혹시 좀 뭐 어디 의도맞은 표정이야. 얼굴 시뻘겋고 의도맞은 표정? 이제 빨개져갖고 이제 땀 뻘뻘 그 표정 있잖아 아마. 근데 희망적으로 맛있어. 아 너 잘 먹는다. 근데 진짜 잘 먹는다. 땀 장난 아닌데? 와 이제 다 쪘어. 와 아 아 미쳤나봐 이거. 아. 욕조에다 초콜릿 받아놓고 두고 거기서 자명하고 싶어. 꿀피스 is pineapple. 난 2단계도 못 먹겠다 이거.
아, 얘 앞에서 1단계 주제 쿨피스 먹는 건 좀 그런데. 아, 쿨피스 없이 좀 힘들다 나는. 아. 와. 약간 땀 쫙 흘렸어? 아, 지금 콧구멍 안 해. 응. 그 면 쪼가리가 안 나와. 그거 알지? 응. 아유. 아. 아, 매워. 아니, 낑낑대다 끝나. 친구들과의 약속, 아니, 약속 아무도 안 했지, 나 아무튼 뭐, 아무도 약속 안 했지만, 음식 남기면 안 좋은 거라 그랬기 때문에, 다 먹기. 우리 한 5분 됐어? 먹은 지? 냄무지 하나 가야겠다. 어우. 아니, 너무 매운 냉겨. 저 피똥 사. 피똥 사야지. 이런 걸 대장 내시경 전에 먹으면 미친놈인데. 매운 짬뽕 맵긴 해. 아파. 아. 어, 땀 나는 것 봐. 와. 아. 야, 쿨피스 두 개만 살아라가. 내가 볼 때 넌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잘했어. 야, 땀 떨어지는 것 봐. 이 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육수의 역할을 해주니까. 와. 이거보다 네가 지금 먹는 거에 세네 배 더 맵대. 아. 밥 말아 먹으면 딱 맛있어. 아. 아, 미쳐버렸다. 아, 나 땀 완전 장난 아니야, 지금. 와. 와, 미쳤다, 이거. 나는 1단계 완뽕. 이 정도면 완뽕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야, 국물이 없어야 완뽕이지.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안 넣고 그냥 물만 싸도 누가 봐도 새 거일 정도. 그냥 반뽕 정도? 그냥 건더기 담았었는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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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매운데. 아. 야, 이번 영상은 진짜, 아, 다 끝나겠는데. 아, 뭐, 대화가 안 돼. 어쩌면 우리는, 먹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토킹. 토킹에 어떻게 중점을 넣어서 어필을 해보자 한 건데. 야, 이거 아, 지금 쉬는 소리만 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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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이러고 있네. 아, 그래도 거의 다 먹었다, 야. 면은 거진 다 먹었어. 여기. 면은 없어. 면은 없는데.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먹어야. 아니, 건딩이 뭐고, 해산물 정도는. 아. 없어, 뭐. 나는 그, 연복이 형이 만든 짬뽕 있잖아.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. 나도. 진짜 맛있을 것 같아, 그지? 나는 그 형님이 돈가스를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아, 돈가스 맛있지. 그, 비슷한 거 만들걸? 아니, 그리고, 뭐지, 그 형님 그거 있잖아. 수각이 없다 그랬나? 미각이 없다 그랬나? 아무튼. 진짜? 그래서 맛을 못 느낀대. 짝 떨어졌어. 맛을 못 느끼는데도 어떻게
그냥 그 감각적인 걸로. 아, 후각을 잃으면은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느끼잖아. 그치. 어, 어. 아마 후각일까, 후각. 아니, 후각이 잃었다고? 응. 후각을 잃었는데, 그렇게 명요리사야? 그러니까. 그냥 거의 기계처럼, 딱 된 것 같아. 대단하네. 근데 이게 코를 막고, 눈 감고 콜라랑 사이다 번갈아서 먹으면 구분 못해. 왜? 코를 막으니까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껴. 그래? 어. 아,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? 맞아, 그 탄산 느낌만 나겠네. 달고. 어,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마시면은 애매해. 이게 사이던지 콜라인지 애매해. 그렇겠구나. 근데 덕후들은 맞추겠지.